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벌람입니다. 최근에 커피 업계에서 안타깝지만 커다란 뉴스가 났었죠. 에티오피아 생두에서 유해 물질인 오크라톡신 A가 검출되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널리 퍼지면 생두 업체에 큰 피해는 당연하겠고, 더 나아가서 카페도 피해를 볼것 같아서 안 찍을까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건을 제대로 안 짚고 정확히 안 알려드리면 이 피해는 우리 커피를 사랑하시는 소비자분들께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서라도 찍게 되었어요. 아, 시작하기 앞서서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생두가 시중에는 유통이 안 되었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죠. 자, 오크라톡신 A라고 하니까 정말 생소하고 마치 우주에서 떠다니는 그런 물질, 스페이스 A 이런 느낌이 드는데, 푸른 곰팡이하고 누룩 곰팡이 아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 진균이 바로 오크라톡신 A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오크라톡신 A가 조미식품, 견과류, 곡류, 다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곰팡이 독소다 보니까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견이 안 됐었는데, 곡물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아예 발견이 안된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발효하는 거 좋아하죠? 된장, 간장, 고추장에서 발견이 되었었고요. 채소, 야채에서도 발견이 됐었고, 심지어 토양, 땅에서도 발견이 됐었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고춧가루, 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고춧가루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특히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게 곡류를 많이 섭취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오크라톡신 A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해로울까요? 사실 인간한테 계속 주입하면서 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충분한 증거는 없어요. 동물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 우리 인간한테도 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특히 비뇨기계를 통해서 신장, 간장에 암 유발을 많이 시킨다고 하고요. 진짜 이거는 무섭지만, 뭐 극히 일부겠지만, DNA를 손상시켜서 기형아 출산율까지 높인다고 해요. 어우, 이건 좀 개인적으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독소가 로스팅을 하는 200도, 그런 고온에서도 60%가량은 생존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오크라톡신 A가 생두에서도 나온 건데, 네, 충분히 생두에서 나올 수 있어요. 생두는 농산물로 분류가 되고요. 발효 과정도 거치고, 수분율도 있고, 거기에다가 재배하는 환경을 보시면 고온 다습한 나라가 대부분 커피를 재배하고 있고요. 곰팡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크라톡신 A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커피를 재배하는 지역은 커피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커피의 이미지가 안 좋으면 경제적 타격을 엄청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수출할 때이 생두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출하기 직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크라톡신 A가 검출이 거의 안될 거예요. 문제는 생두가 출발하면서 한국에 오는 과정,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두 수입 우리나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두 수입을 할때 비행기로 타고 오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겠죠. 당연히 커피 가격 많이 비쌀 테니까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바다를 가로질러서 올때 내부 공기 온도가 무려 48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네, 곰팡이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온도고 활발하게 퍼지겠고, 거기서 오크라톡신 A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오크라톡신 A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간단해요. 이 오크라톡신 A가 검출된 생두가 에티오피아 그레이드 4란 말이에요. 진짜 간단하게, 진짜 쉽게 등급이 높은 그레이드 1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수출 등급은 그레이드 1서부터 4까지가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결점두의 개수예요. 당연히 1서부터 4급, 등급이 낮을수록 결점두는 많아지고, 그 결점두 안에 곰팡이가 핀 생두도 포함인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점두가 적은 그레이드 1을 드시는 게 안전하실 테고, 거기에 더해서 핸드픽까지 꼼꼼하게 하시는 로스터리 카페나 로스팅된 원두라고 그러면 더 안전하겠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로 더해서 신선한 유크랍 생두만 고집한다. 베스트. 네, 그런 카페를 고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믿어야 될건 우리나라 검역이죠. 이번에도 유통이 안 되게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찝찝한 감이 조금 있는 거는, 이미 서류로 통관이 된 생두를 보관 창고에서 뒤늦게 검사를 하고 나니까 검출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생도들이 서류만으로도 계속 통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믿어야죠. 믿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못 믿으시겠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카페로 가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